이게 지금 제가 입주 물량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뭐냐면, 사실 여러분 앞으로 재개발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재개발은 주택공급 효과가 없어요. 발표된 자료를 보면 멸실되는 주택량 대비 늘어나는 주택량을 봐야 되는데 멸실되는 주택은 얘기도 안 하잖아요. 네. 서울에 지금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지금 이제 거래 절벽이 지금 이제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지금 이제 많이 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 네. 여기서 더 상승을 할 수가 있냐? 예, 아니면 이제는 이제 하락장으로 좀 이제 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기로에 서 있다. 네. 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상승하냐, 하락하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예, 상승이냐, 네. 하락이냐. 네. 예, 더 갈까 말까. 그죠? 예,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주제로 한번 세미나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예, 일단은 지금 한번 신문 하나 볼게요. 예, 신문 네.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예, 신문 뉴스 하나 보면, 자, 한번 볼게요. 집값 급등에,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9월 아파트 거래가 2년 반 만에 지금 최저치입니다. 이거 아까 뭐 우리 서 부부장이 이거 한번 본 것 같은데. 네. 예,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지금 11월이잖아요. 예, 10월 이제 거래량 합계가 나올 겁니다. 조만간에. 예, 10월 거래량 합계가 나올 건데,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확 줄었습니다. 네. 예,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줄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수요자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네. 예전 같지 않은데 그 이유를 한번 보니까 기사에 이제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 네, 많이 올랐죠. 우리 그 세람실은 얼마나 오른지 아세요? 서울의 집값? 네. 그러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많이 오르긴 한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평균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2021년 1월 초에 서울의 네. 평균 아파트 가격이 한 10억 정도밖에 안 갔습니다. 10억 네. 초. 예, 10억 초. 예, 근데 10억인데 비싸죠. 10억도 비싸죠. 저한테는 예. 너무 예. 비싸요. 예, 그런데 지금 아직 1년이 안 지났잖아요. 네. 예, 지금 12억 넘어갔습니다. 평균 아파트 가격이. 네. 예, 그러니까 1년도 안 된 사이에 20% 이상이 오른 겁니다. 네. 많이 올랐죠. 많이 그래서 올랐죠. 이제 집값 급등에 따른 필요가,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 예, 대출 규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자들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네. 예, 아무래도 우리가 그 아까 뭐 10억이네 12억이네 이제 아파트 가격을 얘기를 했지만, 네. 아파트 가격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서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대출 규제를 하니까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예,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전세기부 사놓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는 지금 투기로 본다라는 거죠. 네. 예, 투기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그 대출 규제가 이제 대출 규제까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수요자들의 양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네.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또 하나는 또 여기 나온 거 보면 또 세금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세금. 아, 세금. 예, 그러니까는 이제 어찌됐든 예, 가수요들이 좀 시장에 들어와줘야 네. 어떻게 보면 더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양도소득세 강화라든가 취득세 강화 이런 네. 여러 가지 세금이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는 네. 사실은 지금 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2년 전부터는요 가수요가 들어오기가 힘든 시장입니다. 예, 가수요가 네. 예, 들어오기가 상당히 좀 힘든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수요 자체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서울의 아파트 시장만 보면 철저하게 지금 실수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래량 자체가 지금 여기서 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2년 반 만에. 네. 지금 우리가 이제 10월 통계량도 아마 역대급으로 아마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아직은 안 나왔거든요. 아직은 안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서울에 이제 아파트 거래가 지금 이제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하락 기조 아니냐. 네. 예, 하락 기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로또 세상님도 예. 지금 예. 거래 절벽은 수요자가 없다는 건 예. 하락의 시작점으로 봐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긴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건 이 로또 세상님이 이제 보고 계시는 것도 맞다라는 거죠. 예. 네. 거래 절벽이라는 거는 수요자가 그만큼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살 사람이. 자, 그런데 올해 평균 거래량을 보면 작년 평균 거래량보다 거의 반토막 났어요. 예, 근데 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2억이라는 평균 가격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거래량보다 올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거는 그럼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거죠. 이상한데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로또 사장님께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거래량이 있어야,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져야, 네. 터져야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예. 이게 정상적인 시장 아닙니까? 자, 그러면 뭔가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현재 지금 비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DSR이라던가 이런 거 이번에 또 이게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 나왔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앞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대출을 미리 땡겨서 지금 주택을 매입하는 수요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죠? 네. 예, 주택을 막 땡겨서 지금 매입을 하는 수요가 있는데 저가 아파트 시장으로 지금 수요자리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지금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 네. 아무래도 비싼 아파트는 못 사잖아요. 대출을 못 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저가 아파트 시장이 많이 있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노도강이라든가 이제 관악구, 금천구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강세라는 거죠. 그렇군요. 상당히.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라는 거죠. 비정상적이다. 예. 비정상적인 거죠. 네. 아니 지금 우리 로또 사장님이 적어 주셨잖아요. 예. 네. 저거 주셨고 지금 호야님도 지금 댓글 달아주시네요. 대출 규제 영향을,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고가 아파트들은 계속 신고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왜곡되고 혼란스럽고 비정상적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를 이제 보면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입주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 상황에서 만약에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본격적으로 조정장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공급 물량을 봐야 돼요. 공급 물량은 예 공급 물량을 봐야 되는데 서울의 지금 공급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한번 이 공급 물량 한번 보죠. 네. 예, 공급 물량 제가 2006년도부터 조금 줄여서 지금 2024년도까지 약 한 20년 정도, 예, 20년 정도의 입주 물량을 지금 적어놨습니다. 이게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 자, 입주 물량을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서울에서 보통 이게 연구소마다 약간 이게 리서치하는 조사 업체마다 다른데요. 네. 보통 서울의 적정 아파트 신규 공급량은 공급량, 그러니까 수요자 대비 공급량을 한 4만 가구에서 한 4만 5천 가구 정도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서울에는 한 4만 5천 가구가 적정하게 공급이 돼야 네.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4만 5천 가구.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거 보면은 지금 2008년도에는 공급이 좀 많았고요. 2010년도부터는 좀 공급이 좀 줄었죠. 지금 4만 가구 다 이하잖아요. 그렇네요. 4만 가구 다 이하고요. 네. 자, 그런데 2018년도부터 약간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거의 뭐 4만 가구 이상을 좀 찍었습니다. 네. 그죠? 자,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냐. 요 상황이 2018, 2019년도, 20년부터는 지금 이제 이 공급량이 지금 우상향 곡선을 그리잖아요. 그죠? 네. 자,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주고 재개발 완화해주고 대출 완화해주고 하면서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을 하니까 그때 나왔던 물량들이 이제 입주를 한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거든요. 자, 네. 그러면은 그 당시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요때 이제 정책이 완화가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갔던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물량의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전에 만약에 공급이 충분했었으면, 공급이 다 지금 계속 지금 이게, 이 공급량이, 요만큼의 공급량이 지금 계속 지금 이게 지금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네. 자,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분, 서울에서 재개발을 막았던 상황입니다. 재개발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임 시장이셨죠.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 출구 전략을 피면서 재개발을 막아버리고 재개발을 해제하고 그다음에 뉴타운 지역 해제해버리니까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못 가버린 겁니다. 네. 못 가버린 거니까 어때요? 이게 물량이 여기서 계속 쌓였던 거죠. 이만큼이. 네. 이만큼이 쌓여버린 거죠. 그렇죠? 자, 이만큼이 쌓여버리면서 겨우 이제 재건축 규제 완화해주면서 재건축 물량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지금 적정 수요, 딱 2년 정도가 이제 적정 수요였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지금 재건축 계속 막아놓고 있잖아요. 네. 자, 확 줄어들죠. 엄청 많이 줄어드네요. 네, 그러니까 네. 입주 물량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줄어든다라는 거죠. 입주 물량이. 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충분한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공급이 돼야 가격이 안정이 되는 거는 누구도 이거는 부정 못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데이터만 놓고 보면 충분한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거죠. 서울에서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충분한 공급이 없는데 지금 자, 지금 자, 단기간에 급등을 했죠. 당연히 수요자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서 더 할 거야, 말 거야? 아, 간보기 해야겠죠. 20%가 그쵸? 올랐는데. 네. 당연히 그 피로감이 쌓인 거니까 당연히 가망세는 짙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상도 있죠. 네. 예, 금리 인상이 되면 지금 현재 시장에 진입하는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출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지금 이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일단은 관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건데, 오르는 지역은 또 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낀 아파트들이 어떤 거냐면, 9억에서 15억 사이 구간이 지금 사실 지금 좀 끼어 있어요. 근데 15억 이상은 어차피 대출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적어주신 것처럼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죠. 계속 신고가 찍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또 6억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 앞으로 더 강화되니까 네. 그쪽으로 그냥 우르르 지금 몰려들고 있고요. 네. 그죠? 자, 지금 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물건들이 지금 이제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 어디냐면 9억에서 지금 15억 구간이라는 거죠. 여기가 가장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9억에서 15억. 그렇죠. 네. 예. 애매하잖아요. 대출도 안 그렇죠. 나오고. 그죠?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앞으로 입주 물량들이 좀 나와주면 이 적정선에서 여기로 돌파를 해주면 당연히 지금 이제 가격이 떨어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좀 있는데 네. 지금 중요한 거는 물량 자체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물량 자체가. 네. 이거는 지금 물량 자체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공급이 되냐, 어떻게 가격이 또 조정이 가능하냐 이거죠. 이거는 저도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택가격이 너무 오른 거 압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제가 여기 상담을 해보면 네.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지금 20, 30대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전에요, 20대. 그죠? 예. 아니, 불쌍하죠. 예전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평생을 살면서 네. 집이라는 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끌한다고. 그런데 네.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네. 진짜 안타까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조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네. 조정을 받으려면 중요한 거는 정책적인 요인도 있어야 되고요. 정책적인 요인들이 뭐냐면 공급을 늘려주는 정책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정책 자체가. 네. 지금 여러분들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앞으로 지금 정부도 그렇고 뭐 이제 정부에서도 공공으로 재개발하니 뭐 서울시에서도 민간 재개발하니 이러잖아요. 네. 자, 세람씨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재개발하면 주택 공급 늘어나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재개발하면은 주택 공급 늘어나지 않나요? 아닌가요? 그죠. 아파트 공급 늘어날 것 같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정부나 서울시나 뭐 공공 재개발이니 민간 재개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네. 우리가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약간 틀립니다. 그러니까 네. 자, 우리가 재건축을 보면 이제 지금 저층 재건축이 있고 중층 재건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강남의 저층 재건축 끝났어요. 없어요.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재건축은 다 중층 재건축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층이든 중층이든 어찌됐든 재건축을 하면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요. 네. 아파트 공급. 왜? 뭐 5층짜리 3층 올리고 15층짜리 3층 올리니까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니까 재건축을 하면 거기에 살 수 있는 거주 인구가 많아지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재개발을 한번 볼게요. 자, 재개발을 보면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재개발은 이게 뭐 15층 아파트가 낮은 다 낮잖아요. 네. 다 5층짜리 뭐 빌라 있고 다세대 있고 뭐 다가구 주택 있고 이렇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면 야, 재개발이 아파트 올라가면 우리 지금 세람씨처럼 단순하게 야, 아파트 공급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 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아세요? 다가구 주택 아세요? 다가구 주택이요? 네. 뭘까요? 예, 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 뭐냐면 주인 소유 한 명에 네. 여러 가구들 이렇게 세 사는 경우가 다가구 주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독 주택의 일종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 다가구 주택에는 주인 소유 한 명인데 8가구 살고 있거든요. 7가구 살고 있고. 네. 자, 근데 이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이 되잖아요. 아파트 한 채 줍니다. 오, 그래요? 예, 기존에 8가구 살고 있는데 왜 네. 세입자한테 아파트 안 줘요?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한 소유자한테 아파트를 아. 주는 거지 세입자한테 아파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기존에 8가구 살고 있는데 아파트로 바뀌면 한 가구로 바뀌잖아요. 그렇네요. 자, 뭐냐면 우리가 이 재개발을 하면 근데 이 다가구 주택들이 재개발 지역의 30, 4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업수저님께서 적어준 것처럼 다가구에 네. 실제로는 세대수가 많아서 순수하게 증가하는 세대수는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재개발은요. 재개발 전후를 보면 거주인구가 대략 줄어들어요.
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재개발은요 주택 공급 효과가 없습니다. 재건축과 다르네요, 확실히. 그렇죠. 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더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사실은 서울에 주택 공급을 해주려면 재건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아파트가 늘어나야 네, 양쪽으로 되니까? 늘리려면. 네. 양쪽으로 늘리면 자, 아파트는 한 가구에 한 세대니까 아파트 한 가구 철거되면 아파트 한 가구 생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용적률 더 높여서 아파트 짓는 거니까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는 거라고요. 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실은 서울의 주택 공급, 유의미한 주택 공급을 하려면 재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재개발보다는 재건축보다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재건축 막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공급이 또 안 되겠네요. 아니, 재건축을 지금 막고 있잖아요. 네. 지금 재초안이라든가 안전진단 기준 강화라든가 지금 재건축을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건축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냐 이거죠. 안 늘어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앞으로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 거를 앞으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거를 수요자들한테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심리적인 안정을 줘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입주 물량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뭐냐면 사실 여러분 앞으로 재개발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뭐 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아니면 뭐 민간재개발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재개발은 주택공급 효과가 없어요. 자, 그런데 주택공급 효과가 없는데 발표된 자료를 보면 멸실되는 주택량 대비 늘어나는 주택량을 봐야 되는데 멸실되는 주택은 얘기도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업수저님이 적어주신 것처럼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네요. 자, 거기다가 여러분 추가로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자, 그러니까 지금 민간으로 못 가는 지역들은 뭘로 갑니까?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을 못 하는 지역은 공공재개발로 가거든요. 네. 예, 공공재개발로 가는데, 자, 근데 공공재개발이 뭐예요? 일반 분양권 줄이고 임대 아파트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일반인들한테 갈 물량을 임대 아파트를 그냥 더 늘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반인들한테 갈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 방향 자체가 네. 자 이런 거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음모론들이 많습니다. 네. 음모론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뭐 정부민은 뭐 월세로 살게 하려고 이러나.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네. 자 지금 했던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했던 정책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었고요. 현재 정부가 했던 정책도요.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고 대출 규제했고 세금 규제 강화 세금 강화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투기 수요를 억제해서 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는 정책이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의로 했던 정책 이었지만 반면에 그렇게 되면 주택 공급이 안 돼버린 거죠. 예, 결론적으로는 안 돼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자, 그러니까 누구예요? 가장 힘들어진 거 지금 서민들이에요. 왜? 예전에 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노동학 말씀드렸지만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 데 아파트 2억짜리 불과 3, 4년 전에 2억짜리 아파트 많았어요. 예, 대출 70% 받으면 내 돈 3, 4천이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맞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그런 게 지금 8억이에요. 8억. 7, 8억 됐습니다. 지금 말이 8억이지 서민들 입장에서는 8억이 쉽습니까? 8억이 뭐 작은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작금의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맞았어요. 맞았는데 이 정책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더 힘들어졌으면 어떻게 보면은 이 정책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정책이 바뀌냐,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이 바뀌냐고요. 점점 규제하고 모호하고 계속 이러잖아요. 네. 그죠? 대출도 다 막아놓고. 예, 대출도 다 막아놓고. 힘든 서민이라고. 스테이님도 남겨주시고. 아니, 그 대출 막아놓으면 상대적으로 여유자금이 적으신 분이나 대출 받지 15억 이상은 어차피 대출 안 나오잖아요. 네. 그죠? 소나무님은 재개발로 인한 주택 공급량 증가 기대하지 말고 무주택자 얼른 집 사야 하는 거네요. 이렇게 말씀도 남겨주시고. 예, 그, 네. 예,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로 인한 주택 공급 효과 없습니다. 예,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개발 아까 마찬가지로 인대아파트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이윤숙님, 우리 다세대 실평수 6평도 입주권이 안 나오나요? 누가 그래요, 또. 네. 자,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재개발은 단순합니다. 그 예전 체람시, 우리 때는 그런 거 했는데. 네. 어떤 거요? 그 모래사장에서 두꺼봐, 헌지 좁게 세집 따오. 이거 안 하셨죠? 대표님이 때, 하셨다고요? 우리 때는 많이 했지. 안 어울리시는데요? 우리 때는 많이 했지. 저희도 합니다. 네. 네. 우리 때는, 그러니까 재개발은요, 기본 네. 원칙이 이거예요. 헌지 주고 세집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 있으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주는 거지, 뭐 다세대 주택이 크고 작고 이게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대지 지분이 크고 작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지 지분이 크고 작고는 나중에 감정평가 금액이 커지고 작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소유자가 갖고 있는 감정평가 금액이 크거나 작거나 2차이지 네. 아파트 분양을 받는 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윤석님 뭐 다세대 뭐 주택 규모에 관계없어요. 헌집만 있으면 채집 주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네.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아니 조그마하면 안 주는 거 아니냐고. 어. 예, 아니 그럼 무허가 주택 안 줘야죠. 예, 대지 지분도 없는 거. 그죠? 네. 예. 자, 아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약간 세대 차이. 네. 세대 차이라고, 네. 스테이님이. 예, 한, 예, 한 20년 차이 나니까. 예. 아, 네. 동백구님이 대표님 네. 말씀 일반 상식을 깨주시네요. 그렇구나. 네. 이렇게 말씀도 근데 해주시고.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적으로는 우리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그냥 재개발되면 아파트 그쵸. 공급 많이 늘어난다. 그냥 단순하게 많은 분들은 네. 어, 재개발되니까 뭐 아파트 많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택의 양은요. 그러니까 주택의 질은 좋아질 지언정 네. 주택 양은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면.